드리겠습니다.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, 형님. 수연아, 아빠 잘 계시죠? 보고 싶어요. 아빠가 왜 그렇게 되셨는지, 누가 그렇게 했는지 꼭 찾을게요. 아빠가 지키고 싶었던 태산은 제가 지킬게요. 수연아, 그 사고가 마음에 많이 걸리나 보구나. 왜 안 그렇겠네. 형님 돌아가시고 수연이 너까지 잘못될 뻔한 사고였으니. 아빠와 저만이 아니었어요. 네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. 네 사람? 박태주 선생님과 돌아가신 박 선생님 어머니까지요. 왜 아직도 심량이식 받은 게 신경이 쓰이나 보구나.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. 전에 물어보셨죠? 그날 기억나는 게 있냐고. 잠결에 들은 소리가 있어요. 무슨? 사고 직전에 아빠가 작은아버지 이름을 불렀어요. 왜 불렀을까요? 작은아버지는 아세요? 글쎄다. 이 형님이 다급한 마음에 그러지 않았겠니? 직전에 날 만났으니 말이야. 그래서겠죠? 아빠에겐 작은아버지가 유일한 동생이잖아요. 내게도 형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.